순서가 네. 원암로를 같이 이제 몸을 비트는 운동을 하고 나면 이런 바벨로우를 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생겨요. 사실 광배근 운동을 좀 해놓으면 네. 이런 거 할 때 되게 자극이 잘 와요.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암로우 먼저 하고 바벨로우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오늘 하는 바벨로우는 네. 언더그립으로 진행을 할 때고 네. 언더그립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뭔가 이제 광배근에 좀 네. 집중해서 팔꿈치 이렇게 당겨지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막상 해보면 네. 언더로 잡으면 견갑이 잘 들려요. 네. 낮춰지니까 네. 오히려 오버를 잡으면은 발을 휘는 듯한 힘을 주면서 딱 이렇게 패킹이 잘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언더를 할 때는 상부로 오히려 타겟팅을 잡고 그 해머 스트렉스에 보면 DY로우라고 있는데 DY로우가 어떻게 보면 언더를 이렇게 견갑 잡고 그때 광배가 늘리는데 이걸 좀 그렇게 좀 하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서 무게보다는 좀 수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립은 뭐 너무 넓게 할 필요도 없고 네. 딱 잡았을 때 편한 넓이로 해서 팔꿈치가 이제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옆에 광배근을 잡아놔서 네. 광배근에 좀 힘을 실릴 거예요. 그래도 잘해야 되게. 되게 잘한다는 게 바벨로우는 반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인 상체 각도의 변화가 좀 없게끔 하는 게 좋잖아요. 네. 뭐 이 각도가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게 나은 거죠. 이게 나은데 어찌됐든 이 각도 변화가 없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이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바벨로우를 할 때 약간 무게중심을 앞으로 실는 게 더 등에 자극이 잘 오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앞으로 실게 되면은 네. 발가락 쪽에 힘이 실리잖아요. 네. 발가락 쪽으로 힘이 들어가야 이 굴곡근이 힘이 잘 잡혀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네. 어떤 동작을 하든 마지막에는 뒤꿈치를 들면서 앞꿈치가 힘이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네. 뛰든지 걷든지 네. 뭐 이제 트레이닝 AT 쪽에 축구나 이런 네. 쪽 트레이닝 하는 쪽에서 보면은 무게중심을 너무 뒤꿈치에 안 잡죠. 그 리프팅이나 보디빌딩은 네. 뒤꿈치를 많이 잡는데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앞꿈치 두는 게 원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앞꿈치 걸리면은 얘가 잘 걸리고 얘가 잘 걸리면은 기립근이 잘 걸려요. 기립근이 잘 걸린다는 게 등 쪽에 부하가 잘 걸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대신에 이제 뭐 뒤꿈치에서 이렇게 엉덩이 빼서 이 탄성은 그만큼 안 되겠지만 네. 또 요건 요거대로의 저는 분명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꿈치에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통 많은 선수들이 지도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네. 뒤꿈치 잡고 발가락을 꼬집어라.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티칭의 합의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역도화를 제가 로우 할 때는 많이 신어요. 자연스럽게 앞을 좀 쏠리는 느낌이 드니까 네네네. 힘은 조금만 더 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처음에 첫 지점을 잘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무거우니까 다리로 일단 튕긴 다음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하강하는 연습이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힘을 쓰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 때 네. 어깨 뒤로 밀리게 냅두면 오히려 편하잖아요. 네. 이것도 근데 시작을 네. 같이 탁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기를 네. 당길 때 나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가는 건 아닌데 내가 나간다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이게 되게 어렵네요. 왜냐면 순식간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순식간에 이거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보면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네. 이건 제 저항 받는 시간이 짧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컨디션 좋으면 당연히 중량을 드는데 네. 가급적 요구할 때는 반복수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천천히 반복하는 운동에 비하면은 거의 그 운동의 속도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한 지금 15번에서 25번 사이를 운동하는 게 이런 스타일은 좀 더 분비되면서 빠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일 때는 패스를 많이 가져가시는 거죠? 등은 좀 그렇고요. 등은 복합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네. 일단 궤적을 일정하게 해놓고 반복수를 좀 확보를 하려고 해요. 무게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네. 아무리 잘해도 네. 예를 들어서 한 6개를 던진단 말이에요. 네. 6개가 한 하나 두 개는 놓치는 것 같아요. 한 서너 개는 네. 마음에 들게 하는데 네. 한두 개 놓치면 그게 타격감이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당연히 좋은데 네.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억지로 아 무조건 오늘 이 목까지 들어야지 그렇게는 안 해요. 네. 바벨로 항상 약간 두려운 부분이 내릴 때 소리가 보호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허리를 보호하는 팁이 있을까요? 허리를 보호하는 팁은 사실 이제 골반을 써서 네. 내려갈 때 골반 탄성을 주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무릎이 턱 안 좋아서 이걸 안 쓰고 있는데 네. 좀 치고 아 이걸 치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옆에서 이렇게 봐보면 네. 여기서 앉았잖아요. 네. 이때 골반이 접어지면 또 팔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광배근 스트레칭 엄청 걸려요. 얘가 엉덩이를 쓰는 게 네. 등이 더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서 그냥 팔만 피는 거 하고 네. 골반이 빠지면서 피는 거잖아요. 광배근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걸 좀 능동적으로 써줄 필요도 있네요. 엄청 네. 그래서 당기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약간 앉는 거죠. 이 바벨로 운동이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엉덩이 만드는데도 이렇게 하면 엄청난 이점이 있는 게 그 이제 우리나라의 올림피아 헤비급의 이승철 선수 네. 그 형님 보면은 엉덩이 운동을 따로 안 하세요. 등이 약점이시니까 바벨로를 늘 하시거든요. 네. 엉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근데 생각했을 때는 승철 형님이 스쿼트도 엉덩이를 많이 쓰는 스타일로 안 하시고 네. 데드도 엉덩이를 많이 쓰는 스타일을 안 하는데 바벨로우를 할 때 엉덩이를 엄청 쓰세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엉덩이를 딱 보면서 아, 이 엉덩이 어디서 만들어졌나 제가 가만히 운동을 보니까 네. 아, 아 바벨로우다. 네 바벨로우. 그렇게 힙을 잘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 많았잖아요. 바벨로우는 약간 대각선으로 때려야 된다. 대각선으로. 근데 지금 김선생님 하시는 건 완전 직선으로 당기시잖아요. 그게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직 궤적을 네. 원하는 거는 몸통 각도나 엉덩이를 제가 좀 안 쓰려고 하는 네. 경향이 제일 있죠. 왜냐하면 엉덩이를 쓰자니 제가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오버그립으로 잡으면 네. 약간 사선으로 가요. 언더는 이렇게 견갑이 약간 둘리면서 수직 궤적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하는 거죠. 만약에 반복수를 좀 많이 한다고 치면은 코어를 세팅할 때 조금 약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지금보다 약간 약하게. 지금은 너무 단단하게 잡혀 있어서 네.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얘가 조금 덜 뒤집어진다고 해요. 조금 더 뒤집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원래 정석은 여긴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약간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여기가 많이 좀 풀어져야겠네요. 아니 흉추가 넘어가야 돼요. 흉추가 넘어가야 돼요. 흉추가 많은 분들이 라운드 숄더도 있고 거북목 많이 있지만 흉추의 후만이 되게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얘가 자체가 근데 이제 흉추의 후만이라는 거는 이제 이걸 넘기기 위해서는
코어가 잡힌 상태에서 이 가동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인지하지 못하면 얘가 안 넘어가고 허리를 들어서 많이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벤치프레스 이제 지도에 보면은 딱 누우면은 얘가 확 뒤집어지는 사람 있고 얘를 못 뒤집어서 얘를 들어 올려야 되는 사람 있거든요. 그럼 얘가 보상되기 시작하면은 그분들은 사실상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또 그분들은 코어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코어를 잡은 상태에서 넘기는 그런 운동을 해주는 게 좋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김성환 선수님께 영광스럽게도 등 운동 티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정말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사실 최근에는 제가 그 개인 레슨도 좀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지도해주고 이런 것 자체를 되게 좀 원래 본업은 선수이지만은 네. 지도해주는 것도 참 좋아하는 성격이긴 해요. 네. 쉬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알려주니까 네. 보람도 있고 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또 곧잘 이렇게 실행하고 흡수하시는 모습도 보니까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또 제 채널이 아니라 또 어썸블리스 채널에 있는 구독자분들께도 또 제 운동을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